안녕하세요. 국어 현장 속으로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이곳은 바로 동두천시의 보산동 행정복지센터 앞인데요. 그동안 잡초와 각종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던 행정복지센터 앞의 공터. 이곳을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꽃밭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보산동을 지역 명소로 재탄생시키려는 보산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야심찬 프로젝트, 바로 화목한 보산 스트리트입니다. 우리 그 행정복지센터 간판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간판이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는 이건 뭐 동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살려보자 해가지고 한 지금 사업 계획을 바뀌었어요. 이 넓은 곳에 꽃잔디와 맹문동을 심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자발적으로 참여한 보산동 주민분들이 각자의 전문 지식을 발휘해서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맹문동을 심고 아름다운 꽃밭을 만듭니다. 꽃밭을 만들면서 어려운 점도 있으셨다는데요. 지금 비가 와가지고요. 일을 하다가 계속 중단이 되고 또 며칠 지나면 살려고 하면 또 비가 와서 또 중단하고 그렇게 됐어요. 여기는 위에는 이제 잔디 심고 밑에는 이제 꽃잔디 예쁘게 해가지고 심으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너무 덥네요. 보람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모여 다들 구슬땀을 닦으시며 열심히 꽃밭을 가꾸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지난 8월부터 굴착기를 동원해 각종 쓰레기와 돌 등을 치우는 작업부터 시작하셨다고 해요. 오늘은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까요? 올해 첫 번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이제 이어서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점차적으로 커진다 그러면은 이 전면 전체가 다 꽃밭이 되게끔 한 그런 마음뿐이 없어요. 아, 겨울까지 생각해서 보산동 행정복지센터 앞이 사시사철 예쁠 수 있도록 꽃잔디를 심으시는 거였군요. 이제 내년 봄꽃이 필 시기쯤에는 열심히 주민분들이 가꿔두신 이곳이 예쁜 꽃으로 장관이 펼쳐지겠죠. 보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오고 가는 분들에게 행복을 줄 이곳. 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서인지 더욱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